자, 이제 페이지로 247, 247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에서의 임대차 계약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책을 보십시오. 거기 10번부터 봅니다. 자, 해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임차를 딱 정합니다. 임차를 딱 선정했겠죠? 그러면 임대 조건은 이미 법에서 다 결정이 딱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 자, 공공임대에서 임차인을 딱 선정을 딱 했습니다. 선정을 딱 했으면요, 이 임차인과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겠죠? 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만나가지고요,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당연히 체결을 딱 합니다. 계약서를 쓴다 이거죠. 이때 보시면 국토장관이 발표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민간인도 똑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요. 역시 똑같이 이것도 각종 어떤 임대 조건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부터 3개월 안에 똑같이 임대 조건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임대 조건 등을 다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한테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공공주택 사업자도 임대 조건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가 10번에 딱 나와 있죠. 신고 방법들은 민간임대법에 있는 요 절차를 준용한다 해서 계약 체결하면 3개월 내에 조건은 신고는 똑같이 간다. 이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임대에서의 표준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공공임대에서의 계약서의 내용,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다만, 그 밑에 보시면요. 자, 우리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임대차 의무기한이 아까 본적 있듯이 뭐 50년 또는 뭐 30년 또는 뭐 20년 또는요 10년 또는 5년 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번 계약이 아니고요. 요 20년짜리 같은 경우도 계속 중간에 보통 2년마다 갱신을 이렇게 해갑니다. 쭉 해가요. 그래서 요 계약기간입니다. 임대 의무기한, 요 임대차 계약기간, 요 계약기간마다 정해서 계속 계약 갱신을 계속 해갑니다. 해가요. 그런데 요 계약기간을 정할 때 보시면요. 임대사업자인 공공사업자는 반드시 2년 이상을 계약기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은 이거 무시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도 2년 이상 계약기간 정할 것인데 거기 보시면요. 관로 2번에 3번을 딱 보세요. 자, 요 같은 경우에 2년 이상 임대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된다. 2년 이상. 그래서 계약 갱신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2년 이하로 할 수가 있다랍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요. 공공분양전환 같은 경우에 보시면 5년짜리 같은 경우에 분양전환할 때 보시면 2년 첫 번째 계약, 두 번째 2년 계약, 세 번째는 1년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점에 분양 전환하는 그런 시기는요, 이때 같으면 임대사업자 측에서도 계약기간은 2년 이하로 이렇게 정할 수 있다란 말이 동그라미 3번에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계약기간 끝나고 마지막에 분양 전환되는 그 시기는 계약기간이 2년 이하로 이렇게 할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차인은 계약 정할 때 1년만 하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그렇게 못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분양 전환되는 시기는 임대사업자 측에서도 계약기간을 2년 이하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로 3번이 중요합니다. 별표를 딱 해주세요. 그래서 요 보시면 한번 임대 의무가 주어지지만 계약은 계속 갱신을 해갑니다. 해가는데 요 갱신할 때 보시면 임차인이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별 문제 없으면. 그런데 임차인에게 문제 있다 하고 싶으면 요 공공주택 사업자 측에서 임차인과의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하지 않겠다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요 2년 기간 안 채워도 중간에 해지나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어떤 특별하게 문제가 좀 발생했다 싶으면요, 임대사업자 측에서 계약 갱신 중간에 거절 또는요 해지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가 쭉 나오죠. 이게 시험에 잘 뜹니다. 해서 보십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억 보시면 항상 임차인이 다른데 집이 있으면서 숨기고 거짓 임차했다 또 전전세 넣는다 이런 상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계약을 맺으면 임대받으면요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또 니언은 또 체크하십니다. 우리 공공임대에서는요 소득 수준을 딱 봅니다. 근데 그 소득 수준 자산이 임대 조건을 초과하면요 퇴거해야 됩니다. 이같이 니언 보시면 임차인의 자산이 법정 요건을 초과하거나 또는요 기타 소득이 초과되어지면 자 퇴거해야 됩니다. 집을 빼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합니다. 그래서 니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다른 데 집을 샀다.
라는 사실 확인 딱 되어지면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목적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또 뒤에 보시면 당연히 공공임대에 중복 입주하거나 계약했다. 다른 임대에 당첨되었다는 좋은데 중복으로 입주하거나 계약서를 딱 쓰면 이제 해지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넘어가시고요. 미음 중요하죠. 임차인들이 말입니다. 좋은 위치라. 그러니까 자기는 임대할 때 보시면 강남 임대 보시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받는데 본인들이 딴 데 살면서 다시 전전세를 칩니다. 걸리면 바로 퇴거입니다. 그래서 이 전 불법으로 양도 전대한 것이 확인되어지면요. 조건을 바로 끊고 바로 계약 해지해버립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에 보시면 저기 강남 가시면 자기는 2천만 원, 월세 15만 원인데 전전세 올 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0 이렇게도 오른 분이 있다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확인 딱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 말이 이제 미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업 보시면요. 분양전환 신청을 해준다.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말입니다. 10년 또는 5년짜리인데 요 기간 다 끝나죠. 그러면 플러스 6개월까지 돼가지고요. 분양전환 신청, 분양전환하세요. 라고 신청기간을 딱 줍니다. 신청기간 주는데 요 전환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안 해. 그러면 올 마음이 없구나 싶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한테 분양전환 할 수가 있다도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신청기간 주는데 신청 안 한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세요. 이제 3자한테 팔아버린다라는 의미가 비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시합 보시면 임대사업자 측에서 입주하세요 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측의 책임 때문에 3개월 되어도 입주를 못한다. 그러면 계약금 날리고 계약은 해지당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근데 입주할 때가 되는데 3개월 되어도 입주를 못한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한다가 이제 시어스에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연과 지연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 임차인 측에서 말입니다. 임차인 측에서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 이것을요,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계약을 해지한다가 아닙니다. 연체인데, 연속 연체일 때 그렇다. 안 합니다. 연속 연체. 그래서 요 임차인 측에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런데 임대료 말고 분납임대에서의 분납금입니다. 분납임대에서의 분납금은요 3개월 이상만 연체해도 연속이 안 되어도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임대는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인데 분납임대에서의 분납금은 3개월 3번만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이연과 지연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치어선 상식, 시역과 키역은 상식입니다.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가 이죠. 이 키역, 티어이 중요합니다. 티엇 중요해요. 자 임차인분은 무주택자들만 거주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다른 집을 소유했어요. 이분이 다른 집을 주택을 소유했다. 요게 확인 딱 되어지면 계약 해지입니다. 그래서 딴 데 집을 사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해도 해지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이것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이죠? A, B, C, D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요 임차인께서 중간에 주택을 소유했습니다. 소유인데 집을 일부러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부득이한 사유다. 상속이나 판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했어요. 이때는요. 시간 줍니다. 6개월 시간 딱 줍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부득이하게 생긴 요 집을 처분을 해버리면 팔아버리면 계속 이 사람의 임차인지위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자의가 아닌데 집이 생겼다. 상속이나 판결 등으로 넘어왔다겠죠. 그러면 6개월 내에 처분해버리면 계속 그 집에 살 수가 있다가 첫 번째 나오는 상입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 임차인과 어떤 A란 분입니다. 부인입니다. 부인. 부인께서 재혼했어요. 재혼. 재혼했는데 이 재혼하신 요 부인께서 들어오시면서 자기들의 아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집을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 사유 때문에 혼인했는데 딸려오신 그 가족들이 집이 있다랍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기들 세대원들 가운데서 주택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요 아들을 요 사유 발생일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보시면 발생일부터 14일이죠. 2주 14일 됩니다. 발생일 14일. 그래서 발생일부터 14일 2주죠. 2주. 요 14일 2주 안에 요 분을 이제 뭡니까? 세대 분리. 세대 분리 분가시키면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들을 세대에서 분리시키면 된다. 분가치면 된다. 이거죠. 그 말이 또 그게 보시면 B에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 보시면요. 요 세 번째입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평수는요. 집이 있든지 없든지 묻지 않고 임대료도 높게 임대 조건도 높게 책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85 초과하면 집이 있음을 묻지 않는다. 이것이 또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D 네 번째 보시면요. 임차인 모집하는데 임대주택이 미임차 미분양 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미임차인 모집이 안 되고 있다. 미분양. 뭐니까 미임차죠. 임차인 오세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그래서 보시면 남은 건 자녀.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요. 선착순으로 오세요. 이렇게 임차인 모집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임대가 안 되고 있어. 그러면요. 집이 있는 분도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주택에 대해서 미임대되어진 저 집이 공실로 되어있다. 막기 위해서 선착순 임차인 모집할 때는 집이 있는 분도 그 집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5 초과하거나 선착순 모집하거나 전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했거나 또 기타 딸려온 식구의 집이 있다 등이 사유면 그 처리하면 계속 임차인 지위를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피어 가시면 임차인이 주소를 뺍니다. 퇴거 뭡니까? 주소를 빼버리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것이 퇴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임대에 당첨이 되어서 까진 좋았는데 당첨되어서 그쪽으로 이주했다라면 이쪽 집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중으로 임대주택에 살지는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피업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2번 가보시면 이렇게 임대사업자 측에서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임차인 측에서도 임대사업자와의 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이건 다 보지 마시고요. 자 일단 기억과 니언을 딱 보세요. 기억과 니언. 임대주택이 형편이 없어요.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가보니까 수소문이 안 나옵니다. 안 와. 이같이 거주 환경이 극히 곤란할 때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주 환경의 곤란성은요. 임차인이 판단을 못합니다. 신고해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인정할 정도의 거주 곤란 사유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측에서 말이야 시군구청이 임대사업자 측한테 수선 보수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보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나올 수가 있다. 다시 기억과 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얼 보시면 이제 공공주사업자 즉 임대사업자 측의 책임 때문에 3개월 정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 할 때 임차인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또 W로 받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측에서 가려고 했는데 임대사업자인 바로 공공사업자 측에서 준비를 못해서 그러면 3개월 정도 입주를 못한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보시면 리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유들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임대사업자 측에서 임차인과의 또 임차인 측에서 임대사업자 측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발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관로 4번을 보세요. 4번은 뭐냐? 임차인한테 주어진 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당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권리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30년 또는 뭐 50년 또는 뭐 20년 동안 거주의 어떤 권리를 줍니다. 다만 임차인의 요건은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소득 각종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요 임대 임차인한테는요, 요 임대 업무 기한 그 뒤에 나옵니다. 임대 업무 기한 동안에 임대를 보호를 임차를 보호를 해준다. 다만 당신들이 불법으로 요 임대에 사는 것처럼해서 불법으로 전대치거나 또 불법 양도 이건 하지 마라. 양도 전대의 금지 업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는요, 불법으로 양도 전대를 할 수 없다.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반납하고 나가세요. 이것이 불법으로 전전세 등을 치지 마라 라는 업무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오른편을 가시면 제일 위에 다만 단서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하거나 전대 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 사항이 크게 오른편에 보시면 249페이지에 1번, 2번, 3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십니다. 자, 1번은 여기입니다. 보시면 임대 업무 기한이, 임대 업무 기한이 보시면 10년짜리와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요건요, 무엇이냐? 분양전환입니다. 분양전환. 분양 전환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만 딱 살면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거죠. 참 아까운 위치, 아까운 어떤 컨디션입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양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를 받고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0년 이하, 그러니까 10년과 5년을 말합니다. 자, 어떠할 때는 양도 전대할 수가 있다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1번에 이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인데 10년 5년짜리인 경우입니다. 생업상 사업상입니다. 생업상 사업상 이후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갑니다. 이사간다. 이사를 딱 갑니다. 이럴 때 양도시죠. 어떤 생업상, 뭐 사업상 어떤 이유로 세대원 전원이 어떤 다른 시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대의 구성원 전부가 다 생업상, 사업상, A번에 생업상, 뭐 건물, 생업, 질병, 치료상 목적 때문에 B보시면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간다랍니다. 그런데 요 다른 곳이 직선 거리로 해서 40km 이상 이사를 갈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짜리와 5년짜리 분양 전환 목적의 임대 같은 경우는 생업상, 직업상, 어떤 질병 치료상 사유 때문에 세대원 전원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를 가는데 40km 이상 이사 가면요, 양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1번 사항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니언 보시면 또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요렇게 이사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거 말고도 첫 번째 기억입니다. 또 니언 보시면 이러면 보입니다. 해외 이민 간다. 또 1년 이상 해외 체류, 유학 등 간다 할 때 갔다 옵니다. 그러면 요 빈 기간 동안에 전대할 수 있게 해주고 해외 이민 가면요 양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밑에 또 디귿에 있죠. 국외 이주, 이민 가거나 1년 이상 해외 체류 머무를 때 보시면 요 기간 동안에 전대와 양도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거기 보시면 티가 있습니다. 자, 또 니언 상이 있죠. 뭐냐면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 때문에 합가합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혼인 때문에 임대에서 나와서 이주할 때는요, 종전 임대가 10년짜리, 5년짜리면 이것을 양도할 수가 있다. 피받고 팔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경우인데, 10년, 5년인 경우는요, 요러한 사유를 증명을 시키면 양도, 양수할 수가 있다. 1번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사항을 딱 보죠. 3번에. 이거 뭐냐 보면요, 역시 혼인. 또는요, 이혼합니다. 이것 때문에 임차인분이 퇴거예요, 퇴거. 한다랍니다. 어머니가 재혼합니다. 또요, 헤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임차인은 그 집을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퇴거로 인해서 그 집에 종전에 있던 그 집 식구들, 가족들, 어떡합니까? 갈 곳이 없겠죠. 그래서 임차인 명의대가 혼인이나 이혼 때문에 퇴거할 때, 얘는요, 그건 머물고 종전 가족들 명의로 임차인 지위를 변경을 해가지고요, 요 때는 모든 임대 다 주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년짜리든 30년짜리든 20년이든 또 10년, 5년 묻지 않고요, 모든 임대인데 임차인 본인이 혼인 때문에 퇴거한다, 헤어진다 할 때 배우자 앞으로, 또요, 자식들 앞으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을 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 전대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3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2번에는요. 2번은 보시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책, 어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딥니까? 저기 각종 어떤, 어딥니까?
세운집니다. 행정복합, 행복도시, 행복도시 또는 각종 어떤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 지방 공기관들 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사를 막 합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라든지 저 행정복합도시 핵심도시로 막 이사갑니다. 이사합니다. 그러면 요 핵심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입니다. 요 기관에 소속한 분들 소속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저기 뭐 김천 가고 나주 갑니다. 그럴 때에 보시면 요 소속원들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를 우선적 부여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그런데 실제 요 기간이 이사하는 시점이 만약에요. 2020년도 이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임대는 이미 2015년도에 완성이 딱 되어버렸어. 완성 딱 되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러면요. 실제 이사 갈 때까지는 이미 주어진 요 임대가 빈집이다. 빈집. 그러면요. 이사 갈 때까지 요 집을요. 전대하게 해준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때문에 미리 그 이전 기간 속하고 있는 그 소속 종원한테 주어진 요 임대주택은요 실제 이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이미 완성이 되어진 그 집을 전대치게 해준다란 말입니다. 이때 전대차 계약기간은요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없고요. 이전이 딱 끝나죠. 이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임대에 입주할 것을 요구한다랍니다. 입주해야 돼요. 그래서 요 이전이 완료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계약기간 끝나면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요 전대기간 넘을 수 없고 이전이 완료되어지면 3개월 내에 입주한다. 해가지고 요런 조건 하에서 임차인 지위를 양도 전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관로 5번 사항은 통과를 하십시오. 이거는 공공분양주택에 관한 입주 조건인데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다음 장 가시면 이제 250페이지에 6번 또 통과하십시오.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의 거주업무. 이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딱 넘어가시고요. 한 장 또 넘어가세요. 가십니다. 자, 이제 252페이지에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8번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에서의 임대 업무기한 이것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50년 이상 딱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주택도 보시면 30년 이상이다. 그 다음에 장기전세는 보시면 20년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10년 이상 신고가 딱 되어지면 10년까지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이것도 아니면 전부 다 5년까지 임대를 한다 해서 임대 업무기간 영구 50년, 국민 30년, 행복 30년, 장기 전세 20년, 10년 이상 신고하면 10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5년의 임대 업무가 주어진다. 반드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 업무기간 안에 임차인한테 양도 전대의 금지라고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거주를 보완 대신 임차인은 불법 양도 전대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반면 반대입니다. 반대로 자 우리 공공주택 사업자 즉 임대 사업자한테도 책임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요 주어진 요 임대 업무 기간 동안에 월세 등의 수익을 올립니다. 대신 요 기간에 매각 할 수 없다. 매각 어떤 금지, 매각 금지란 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도 당신이 임대사업자가 되어서 임대사업을 해야지 다른 데 요 주택을 소유권을 넘기지 마라 해서 요 임대주택 소유자인 요 공공사업자한테 주어지는 바로 매각 제한이라는 어떤 그런 책임이 딱 붙습니다. 매각의 제한이다. 그래서 임대 업무 기간 동안에 매각 제한 기간, 매각 금지, 매각 제한 기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양도 전대 금지 기간 또 임대 사업자한테는요 매각 제한 기간 같은 말이 바로 임대 업무입니다. 임대 업무 기간 임차인한테는 양도 전대 금지 기간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는 당신이 임대 사업해라 그래서 매각 제한되는 기간이다 같은 어떤 책임이 붙는 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도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등장이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공공주 사업자는 요 기한 안에 매각을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밑에 기역부터 리얼까지 해서 요 기한 내에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예외가 등장을 지금 합니다.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래서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누구냐? SH입니다. 서울시와 종사. 가요. 이것을 LH공사한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한테 요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바뀌었다 해도 임차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요 포괄적으로 모든 조건을 포괄적으로 다 승계를 합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도 임대업무기간 다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SH에서 LH로 바뀌었다 해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간의 양도 양수는요 항상 허용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세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른 공공사업자한테 매각한다. 이 경우는요 모든 조건을 포괄적 승계하니까 임차인한테 불리기 없다 해서 허용된다란 말이 여기에 기억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지만 LH공사가 포도가 날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렵다 이거죠. 이같이 공공주택 사업자 아주 어렵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를 딱 받으면요, 바로 이것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이 가능하다랍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 LH 공사 등이 포도가 났다. 등 상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 받으면 이것을 제3단계 갈 수 있어요. 이 경우도 보시면 다른 SH한테 이렇게 같이 다른 사업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요 거주만 하는 임차인도 이 집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싫다 그러면 제3자한테도 이것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공공사업자가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계속 못한다 하여튼 국장한테 허가 받으면 바로 임차인한테 분양 전환 거주만 하는 임차인 준비가 안 되어도 바로 싸게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망하는 게 좋습니다. 망해야 싸게 받는다 이거죠. 또 이 경우도 다른 사업자한테 이렇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임차인이 싫다고 이분이 안 받는다 그럼 제3자한테도 팔 수가 있습니다. 같이 원칙은요 이 공공사업자가 부도 등이 발생이 딱 되었다. 그러면 거주만 하는 임차인은 바로 이때 소유권 전환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니언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은 또 얘기입니다. 디귿은요 임대 업무 기한이 5년짜리와 10년짜리 10년 이하입니다. 예를 들면요 요 기한 다 안 채우고 요 기간에 2분의 1만 경과가 딱 되어지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 전환 합의를 통해서 곧바로 소유권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지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짜리와 10년짜리 10년 이하는요 요 기간을 2분의 1만 딱 경과가 딱 되어지면 분양 전환 합의에서 분양 전환 지금 다 되고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뭐 요겁니다. 1994년도 요 이전에 주어진 각종 산업단지 등에서 주어진 바로 근로자 임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근로자 임대주택을 막 배급했습니다. 했을 때 이 근로자 임대주택인데 이것이 계속 쭉 거주를 계속 해오신 분이 계시면 바로 지금 전부 다 분양 전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 이전에 산업정책을 통해서 주어진 근로자 임대주택에 쭉 거주해오신 분은요 이제 전환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 요 네 가지가 이제 중간에 임대사업자가 양도 전대 등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와 분양 전환 할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딱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9번 가보시면요 우리가 50년짜리 등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보시면 딱 이겁니다. 10년짜리와 5년짜리입니다. 요 두 개는 처음부터 분양 전환이 될 수 있는 전환 대상 임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 전환대입니다. 이때입니다. 그러면 분양 전환을 할 때에 보시면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전환할 때 우선적
우선적 전환 대상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10년 5년짜리들 분양 전환 칠 때 우선 전환 대상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 안에 다시 기획부터 비업이 보입니다. 자,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초기에 입주할 때부터 마지막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여기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거주했던 요 임차인이 그때부터 거주를 계속하면서 집이 없어야 임차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거주를 해온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우선이다. 그래서요. 우선전환 하면 대원칙은 거주를 계속 쭉 해온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우선권이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이것이 기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예언 보시면 아까 저기 했습니다. 요 임차인이 중간입니다. 요 중간에 주택을 소유를 했어요. 소유했다.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소유하면 바로 계약 해지입니다. 그런데 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요, 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해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분하면 돼요. 그래서 요 중간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를 한 경우에도 집을 처분해서 분양 전환되는 시기에, 거주를 계속해온 무주택, 마지막에 집이 없는 상태에 만들어 놓은 임차인 또 우선이 있다. 그래서 중간에 집이 생겨도 부득이한 사유다. 라고 할 때는요, 집을 팔아버리고 마지막 전환 시점에 거주를 계속해오면서 무주택자가 딱 되어지면 우선권을 받는다. 라는 것이 거기에 니언에 있는 상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중간에 요 임차인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양도 양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받은 임차인 다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양수 받을 때 양수를 받으려면요 똑같이 이분도요 그때부터는 거주를 계속할 것이고 또 주택이 없어야 양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양수 받은 요 임차인이 그때부터 거주를 쭉 해오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거주를 해오면서 계속 주택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해온 요 임차인 다시한테도 우선권을 준다란 말이 거기에 디귿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에 또 리얼 보시면요. 네 번째입니다. 아까 저희가 선착순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할 때는 요 임차인이 이 거주만 계속 쭉 해온다라면 집이 있는 분이든 또는요 집이 없는 분이든 임차인이 될 수 있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분이 거주는 계속 쭉 해올 것인데 분양 전환을 받고자 할 때는 요 있는 집을 처분을 해가지고요 집이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해온 임차인한테 우선이다. 선착순 모집일 때는 거주를 계속 해오면서 마지막 시점은 집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우선권이 있다란 말이 거기에 포함되었죠. 해서 요 넷 다 보시면 전부 다 마지막은요 거주해온 무주택 임차인 이런 표현이 다 붙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게 있어요. 그 밑에 가보시면 다시 어디입니까? 미연 보세요. 다섯 번째, 전용 85를 초과하는 임대입니다. 이때는요, 요 거주만 계속 쭉 해오신 임차인이라면 마지막 시점도 집이 있든지 집이 없든지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5 초과할 때는 거주해온 임차인이지 무주택 이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85 초과할 때는 그냥 쭉 거주만 해온 임차인이면 집이 있는 분도 우선전환 될 수가 있다는 말이 마지막 위험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업 보시면요. 국가기관이나 법인들이 숙소용도입니다. 관사. 그러면 그 사는 분이 계속 바뀌어도 괜찮다란 말이 이제 비업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02번 가보시면 임차인들이 요 기간이 끝나요. 여기 딱 끝나면요. 이제 분양 전환할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이것을 줍니다. 이것을 6개월 이상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해야 전환해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또 2번에 있습니다. 근데 신청 안 해요. 그러면요, 제3자 매각 전환할 수 있다. 2번에 이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여기서 산정할 분양 전환할 가격입니다. 분양 전환 가격. 이것은 시군구청에서 의뢰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한 번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한 자의 비용을 투입해서 한번 재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만 딱 틀 잡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10번 갑니다. 공공임대도 관리를 합니다. 요 관리에 대해서는요, 민간임대법에 있는 조항을 다 준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도 특별수선 충당금은 똑같이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되는 임대단지 또 승용기가 있다. 또는 중앙집중식 방식일 때 안에서 임대 사업자들이 공사업자 적립금을 적립합니다. 하는데 오른편에 딱 보시면요. 적립 시기와 요일, 시기는 똑같아요. 이런 주택의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1년 날, 달, 매달 적립한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적립 비율이 민간 임대는 다 뭐였습니까? 만분의 1이었죠. 만분의 1. 그런데요, 여기 공공은요, 30년짜리, 50년, 30년, 20년 뭡니까? 공공, 거기 뭡니까? 연구, 국민, 행복과 그 다음에 장례전세. 이것은요, 자, 우리 건축비,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4입니다. 만분의 4. 그런데 10년짜리 이하이죠. 10년, 5년. 이것은 만분의 1 금액을요, 매월 공공탑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딱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리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에서는요, 관리할 때 보시면 시군구와 공동명의였죠. 하지만요, 공공임대는 말입니다. 임대사업자인 바로 공공사업자 자기 명의로 적립합니다. 하는데 그 사용할 때는 시군구와 협의해서 사용한다 해서 4번에 근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분양 전환되어지면 최초로 구성하는 입주자 대표한테 그 충당금을 인계한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보시면 적립 여율이 민간은 다 만분의 1이었는데 이것은 만분의 1은 10년 5년이고 그다음에 그 공공임대의 거의 연구, 국민, 그다음에 장기전세,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만분의 4다. 이 차이점을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법을 다 끝을 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